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립은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대둑 과학기술 고등학교의 간판만이 밝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럼 저 학교의 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그 바텔이라는 작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게 1963년이고 학교가 생긴 게 1965년이니까 지금까지 17년 가까이 그 사람 혼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셈이죠. 1년의 반은 독일에서 나머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독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바텔이 교회 자금을 빼돌린 후 양심의 가책으로 한동안 바텔과 갈등이 잦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텔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척박한 이 땅의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참된 교육자 바텔을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죠. 슈바르츠 신부님에 대한 배신행위만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방법이야 잘못되었지만 이후로 훌륭한 교육자로 거듭났고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면 그나마 다행이군요. 글쎄요? 글쎄요라뇨? 젊은 사제는 생각이 잠겼다. 강립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젊은 사제는 좀처럼 입을 열 기색이 없었다. 강립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물음을 던졌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나 보군요. 글쎄요. 뭐라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 학교는 보통의 학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야 그럴 수도 있겠죠. 외국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니만큼 그 운영방식이나 교육방식도 남다를 수 있겠죠. 강립은 자신의 말이 불필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대화의 고리를 계속 연결시키기 위해 말을 내뱉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슈바르처 신부님을 돕기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저 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바텔 재단에 지원하여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등지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 그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요. 조금 더 캐내면 뭔가 덜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휴이 오. 젊은 사제는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그는 성직자답지 않게 성질이 불같은 면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강립에게는 오히려 그의 그러한 면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말을 무엇 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떠날 몸인걸요. 멀리 가시나 보죠? 네, 베트남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들을 도와야죠. 하지만 아직 그곳은 입국이 불가능할 텐데요. 제3국을 통해서 국제선교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곳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두터운 신앙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게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사제직의 몸을 담고는 있지만 어쩌면 저는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시 신부님은 다른 분들과 다른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교육을 주관하는 수도원 측의 사제들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기상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젊은 사제는 강립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강립이 그 손을 맞잡았다.